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. 나중에 석주 씨랑 다시 와서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. 이게 고모, 고모, 고모. 저기요, 저기요. 아줌마,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?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? 안녕하십니까. 석주형 동생 천주라고 합니다. 네. 아. 디자인 회사 다녀요? 예. 명함 있으시면. 없는데. 예. 나중에 다시 봬요. 작은 형이랑 뵈야죠, 당연히. 차는 없으시면 제 차로. 아니요, 타고 왔어요. 날 처지도 아니고, 워낙에 또 저 일이면 일. 언제나 저한테는 존경의 대상이거든요. 애기 엄마한테 얘기 좀 잘해주세요. 네? 예. 가볼게요. 형하고는 많이 틀리네요. 많이요. 그게 매력이죠. 왜요? 예. 아버지, 전데요. 저 오늘 회사로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. 네, 고모가 부르셔서 집에 있어서요. 아니요, 아니요. 나쁜 일은 아니고요. 아버지 차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아버지 혼자 퇴근하실 수 있으시죠? 제가 창훈 형한테 전화 걸어둘까요? 예, 엄마. 창훈아. 예, 엄마 말씀하세요. 엄마가 허리를 다쳐서 꼼짝도 못하겠다. 예? 자료 사진 전부 다 패브릭 쪽으로 보내주고 그 원단 샘플 첨부해서 보내달라고 하세요. 예. 많이 다치셨대요? 부엌에서 미끄러지셨대요. 엄마 다치셨대. 어디를 어떻게 다치셨대? 허리 다치셨대. 샘플 체크하는 거 네가 좀 도와줘. 나도 같이 가면 봐. 네가 마음 많이 다친 거 알기 때문에 나도 좀 힘들어. 전화 걸어 얼른. 작은 형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. 걸어 얼른. 회의 중인가 봐요. 안 받잖아요. 너 이제 가라. 고모, 그걸 그 큰 돈을 함부로 그렇게. 도대체? 춘자 언니까지 집에 드락날라. 야, 물 좀 가져와. 오빠가 또 다 마셔. 이게 꼭 내 심부름. 야, 공부하잖아. 걱정을 다 하십니다. 예, 그럼요. 아닙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때 뵙죠. 네. 오래 기다려 추인 팀장. 미안합니다. 괜찮습니다. 이쪽으로. 지난번에 김세영 씨 시나리오 박 PD한테 맡겨서 기분 별로 안 좋았죠? 아닙니다. 능력 있는 후배입니다. 김세영 씨 시나리오 읽어보셨습니까? 예.
박 PD와 같이 윤 팀장이 아무래도 박준식 PD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겁니다. 국가 미국 쪽으로도 배급할 예정입니다. 윤 팀장의 실력 발휘 한번 해봐요. 김성 작가. 아니요. 이번 공모에 당선된 작가분들은 아직 못 만났습니다. 조만간 미팅 한번 하도록 하죠. 혹시 저를 배려해서 결정하셨다면 역시 박 PD 혼자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. 내가 윤 팀장한테 맡겼어야 하는 일을 신참 박 PD한테 맡겼다고 생각합니까 혹시? 아닙니다. 박준식 PD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. 당연히 제가 옆에서 도울 거고. 할 얘기가 아니더라고요. 무슨 일인데요? 어머나, 이게 뭐예요? 아, 정말 멋지다. 무슨 일인데요? 이런 거는 만들면 얼마쯤에 팔아요? 춘자 씨. 아, 맞다. 있잖아요. 태준 씨 동생 바람났잖아요. 그 여자가 찾아왔어요. 예? 예? 3억. 맞습니다. 제가 보내드린 이메일은 잘 확인하셨죠? 죄송합니다. 제가 체크를 못했어요. 바빠요? 아, 8층에 저희 영화 스태프들만 따로 쓸 수 있는 회의실이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가실래요? 예, 그러죠. 아, 안녕하세요. 안 그래도 제가 후회가 막심이었어요. 왜요? 성함도 가물가물하고. 말씀 더 나누시겠어요? 아니에요. 먼저 볼리 보세요. 오래 안 걸리죠? 한 30분 정도면 끝납니다. 왜? 오빠 회사 안 가? 야, 나 오늘부터 이 집에서 꼼짝도 안 할 거니까. 학원 가냐? 어. 공부 열심히 해라. 여보세요? 저기 바쁜 일 아니면 집으로 빨리 좀 들어왔으면 싶은데. 죄송해서 어떡하죠? 왜요?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차 한잔 마실 시간도 없으세요? 죄송해요. 안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. 얼굴이 전보다 안 좋으세요. 예. 요즘 좀. 글 쓰시느라 힘드신가 보다. 얘기는 다음에 드릴게요.